안녕하십니까. 금건수요프롬 사장 맡은 대표사무소 본부장 이영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수요프롬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이슈를 신규 있게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열리는 제17차 수요프롬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의미와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키스텝 박영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장 박영하입니다. 울미년 청양리가 밝았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청재경제의 원년이었다면 2015년은 청재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뜻깊은 해에 저희 키스텝 수요포럼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의미와 우리의 준비라는 그런 주제로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이신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패널을 맡아주신 권기현 교수님, 전진옥 사장님, 성원경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내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경제혁신에 대한 실천적 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 아시다시피 그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자 인터넷과 전자기기를 통해 무한히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지식재산이며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기반이자 기술융합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야말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에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소프트웨어를 미래 산업이자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의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육성을 국정과제에 도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최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를 신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유망서비스로 소프트웨어를 선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조기 교육 등의 정책을 최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여전히 작고 노동 생산성도 매우 낮습니다. 하드웨어의 유전적인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공공 발주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의 하청 구조 영세와 또 조직의 낮은 분업화와 전문화, 핵심 기술 및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관련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를 모시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 토론의 자리가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불리는 사물 인터넷과 초연결 사회를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1조 357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도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연구개발 전략의 내실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고견이 도출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김진형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학사를 마치시고 미국 UCLA에서 시스템 공학 석사, 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미국 휴즈 연구소 컴퓨터 사이언스 선임 연구원, 키스트의 전신인 연구개발 정보센터 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카이스트 명예교수, 웹센터 이사장, 그리고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진영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받았는데요. 그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 2005년에 그 바티칸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경우에 찍은 건데 지난 한 8년 사이에 2013년이고요. 8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뭐 지금 뭐 지하철에서도 모든 사람이 앉으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뭐 식당에서 뭐 대화가 다 없어지고 다 스마트폰만 보는 세상이고 심지어는 침실에서도 뭐 서로 스마트폰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의사가 수술하다가도 말고 스마트폰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의 체형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아주 재미난 그림이 있네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정보에 한 저 86%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고 있고 엔터테인먼트의 뭐 9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명사적 변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과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저 변화를 이끈 게 아이폰이죠.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인데 애플의 아이폰이 지금 팔리는 대수가 전 세계에 10%밖에 안 돼요. 근데 매출은 40%, 이익은 7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 삼성이 2012년에는 애플하고 삼성만 이익을 봤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그 애플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뭐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의 카리스마적인 뭐 인간성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은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어떤 회사입니까? PC 제일 먼저 만든 회사고 지난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오던 회사입니다. 그런 그 과정 중에 조그만 것도 많이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뉴턴이라는 컴퓨터도 만들고 다 들고 다닐 만한 것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게 아이폰이었습니다. 그게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그런 거 뭐예요?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생태계를 그대로 다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뭐죠? 분리해서 파는 거, 하드웨어 따로 팔고 소프트웨어 따로 파는 거. 이런 식의 생태계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왔어요? 앱스토어.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니까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 애플은 졸지에 그냥 시가총액 1위의 회사로 뛰어오른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그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가서 남들이 잘하고 있는데 뛰어들어가서 거기 딱 뒤집어 엎어가지고 시장을 석권하는 거. 이거를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제가 이거를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번역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 이제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혁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한 대표적인 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를 쭉 적어왔는데 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에서 깊은 얘기를 못하겠고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 하고 의미 같은 거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동차, 그렇죠? 그 다음에 영화산업, 무슨 뭐 제조업, 그 다음에 유통산업, 뭐 언론산업, 대학, 교육산업, 모든 산업이 지금 뭐 이 소프트웨어로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대한민국이 과연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해서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쓸려 내려갈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 문 앞에 와 있는 게 자동차예요. 그, 누가 하는 거 아시죠? 구글이 하잖아요. 자동차. 실제 의미 그대로 자동차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운전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얘네들이 2017년에 실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 킬로 이상은 무사고로 달렸고요. 지금 작년 제가 구글에 가보니까 그 구글 근처 그 팔로알토 시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차들이 다녀요.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가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다니는 것을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미 5개 주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꿈 같은 얘기죠. 기술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는 합법을 시켜줬어요. 연구도 빨리 하라고. 이거 굉장히 큰 변화일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우선 보험이라는 것도 없어질 거고요.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은 뭐 잘못했을 때 보상받는 건데, 잘못하면은 자동차 회사가 잘못했지 운전사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저 그 자동차의 모양이 지금처럼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거실처럼 생겨서 그 안에서 신문 보거나 뭐 TV 보고 있으면 데려다 주는 거니까 자동차 모양도 완전히 바뀔 거고요. 또 그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요. 앞에 자동차하고 연결돼 있고 신호등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가드레일하고 연결돼 있고 심지어는 그 내부로 들어오면은 모든 부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작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걸 판단해서 스스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히 지능형 기계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 패턴도 바뀌겠죠. 그리고 엔진도 바뀌겠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맞추는데,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일본하고 한국만 하는 거예요. 유럽 혹은 미국은 전기차로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굉장히 갖춰놨어요. 팔로알토 시에는 이미 저 집을 질 때 충전기를 의무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바꿔주는 비즈니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뭐 세스 쇼에서도 굉장히 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저 무인자동차 진짜 때가 왔어요. 지금 그 벤츠 회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광고는 거예요. 뭐 전기전자, 화학, IT, 플러스 신소재는 자동차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어떤 기계가 없어졌어요. 현대자동차 취직하려면 기획과 나와가지고 못 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핸드폰 만들 때 구글이 뭐라고 했냐면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눠줬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삼성이 들어가서 받아서 즐거움을 몇 년 동안 유지했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그 핸드셋 오픈 오토모빌 얼라이언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구글이 만들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갖다 쓸까 하고. 근데 지금 삼성이 구글에 회피해요? 아니죠. 삼성만 주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 주니까 중국 애들이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삼성이 갈 데가 없어요. 똑같은 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저 자동차가 지금 우리 때 지금 무인 저 주차 시스템. 주차장만 하는 거예요. 또 전차 확인 너무 복잡도가 크고 또 위험하니까 주차장만 도착해가지고 딱 고탈 앞에다가 놓고 딱 잠그고 나면은 주차장까지 지가 알아서 가는 거. 그거는 아우디가 저 이미 상품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쭉 달리는 도중에 잠깐 동안 기사가 딴 거, 저 아이패드 같은 거 보고 있도록 하는 거는 지금 벤츠가 이미 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올라가시면은 앞에 차 쫓아가니 모두. 그 크루즈 컨트롤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속도로 쫙 가는 거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앞에 차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숨을 쉬고 가면 쫓아가고 이런 거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게 아니라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 생활에 파고들어와서 구글에서는 2017년 얘기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2017년 내지 2020년 정도 되면 실용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변화를 지금 또 자동차에서 맛볼 것 같습니다. 비행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고 싶어하는 F-35 그 비행기는 95%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죠 그게?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예요.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업로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항공산업이 완전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산업은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화 산업은 이미 컴퓨터 그래픽 산업이에요. 뭐 명량 영화도 저거 다 그려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 그 뭐지 핀테크 얘기 뭐 제가 요새 안 해주다는데 이거 처음 얘기할 때는 한참 소개를 해야 되지만 저는 소개할 이유가 없죠. 이미 핀테크라는 얘기 많이 됐으니까. 저는 정말 아주 통탄을 했던 게 우리나라가 금융, 관치금융의 극치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IT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공인중소가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결제수단, 뭐 다 못하게 하고, 뭐 예스24라는 그, 저 책방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십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우리 저 IT 기업들은 그냥 기진맥진해 있는데 외국은 핀테크로 얼마나 잘 나갑니까? 알리바바가 핀테크로 성공한 회사입니까? 심지어는 화폐, 그 비트코인, 뭐 이런 식의 그 새고 나온 거죠. 뭐 종이화폐가 아니라 뭐 그 가상화폐를 만들면은 우선 그 저 조건부 지불 알고리즘 같은 거 가는 거죠. 이런 조건에 맞으면 돈을 지불해라. 이런 거는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돈 지불하는 거 같은 거, 기계 간의 지불 수단 같은 거로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거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연구소가 판교에 있는데 판교에는 보니까 아이스크림 집에서 비트코인을 받더라고요. 대학 무너져야 될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부분 저 인터넷 강좌 옛날부터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인터넷 강좌를 보여주면서 인터랙션 할 수 있고 숙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채점도 해주고 시험 보고 채점을 내면은 그 사람이 제 사람 그 당사자가 와서 시험 보는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원 확인 같은 알고리즘 같은 거 굉장히 지금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주관식 문제도 내줘요. 단답형은 당연하죠. 어떻게 채점하는 거. 주관식 문제도 내줘가지고 돌려가면서 채점시켜가지고 다 채점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성적 내요. 지금 인공지능 과목은 16만 명이 동시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과목 16만 명이 들어가지고 100등 했다고 증서를 해오는데 그게 웬만한 대학 증명서보다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CEO라고 그러면 누구 쓰겠어요? 16만 명 중에서 100등 했다는 증명서 갖고 온 어떤 학생하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뭐 모 대학에서 평점 4.3만 점에 4.29 했습니다라고 갖고 오는 학생하고 누굴 더 믿으시겠어요? 지금 대학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도 대학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조업이죠. 3D 프린팅 보세요.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근간이 뭡니까?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창고에 놓다가 수송해서 싸게 파는 게 근간인데 그거는 산업사회 모드예요. 이제는 맞춤형, 개인 맞춤형입니다. 모든 거 다 개인 맞춤형. 신발도 다 맞춰준 거예요. 몸무게 뭐 다. 여기 뒤에 가시면은 저 그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다른 다 제각인데 신발을 왜 똑같은 거 신으십니까? 뭐 그런 광고 써붙인 데가 있더라고요. 다 일일이 맞춰서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뭐 옷 같은 거는 당연하고 지금 뭐 얼굴 이게 3D 스캐너하고 연결되니까 스캐너에서 정보 얻어가지고 3D 프린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위치 같은 것도 그렇고 저기 얼굴 완전히 뜨는 거 일본 회사인데 저 5천, 6천 불 주면은 얼굴 하나 싹 뜬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 떠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손주한테 야, 엄마 나도 옛날에 얼굴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건 3D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구해다가 그 다음에 약간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문을 하면은 뭐 프린터로 찍어서 딜리버리 해주는 거죠. 그런 식의 생태계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 자체를 앱스토어하고 똑같이 7대3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집어넣으면 이거 팔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은 좋은 설계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7대3으로 나눠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저 비즈니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드론은 또 마침 또 이거 한참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CES가 아주 드론 그냥 그 저 세션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뭐 저 세 번째 있는 거는 이 세션에서 보니까 그 셀카 드론이에요. 셀카 드론. 드론을 확 던지면 이게 쫙 날아가서 나 딱 찍고는 딱 돌아와요. 그러니까 셀카 봉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드론으로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끝이 없습니다. 뭐 후반부에 제가 이제 젊은이들하고 저 드론 갖고 낚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낚싯불 달아서 드론이 저 강 한가운데 가서 낚시해야지. 우리는 사람들은 맨날 그 가에서만 하잖아요. 뭐 드론 띄워가지고 강 한가운데서 낚싯불 있으면 거기서 고기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지금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통, 뭐, 우리,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먹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 알리바바가 10년 된 회사예요. 영어 선생님이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얼마나 지금 커졌습니까? 근데 유통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존이 요만한 기구 만들었어요. 대슈라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상품을 스캔하면 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아마 스크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뭐 공인인증서 집어넣고 뭐 이러는 건지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건 대고 누르면은 그냥 오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옷장에 가서 옷은 입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에 옷을 얹어서 쫙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것만 뭐 이거 본다든가 하고 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 유통업이 IT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넘어가고 있다. 여기 이베이에서 하는 건 저 전체가 그 쇼윈도우가 그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물건 보다가 조금 있으면 누르면은 그냥 오더가 화면이 뜨는 거죠. 이거 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오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그 좀 IT 기술이 아주 극도로 활용이 돼서 재미난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종이신문 없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종이신문 한 번이 10년 넘었습니다. 언제 없어질 건가 하고 쭉 보니까 미국에서는 2017년이라고 그러고요. 한국에서는 2027년, 26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 아마 그때까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 3사, 뭐 조중동 3사 거의 저 뭐 거의 손든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저 컴퓨터가 그 이 언론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과에서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과로 넘어왔어요. 왜냐?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알아봐야 되니까 학문이 대부분이 컴퓨터 어떻게 인터넷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뭐 인터랙션 하는 거 뭐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가 주된 이슈예요. 더구나 기사 컴퓨터가 씁니다. 작년 봄에 지진이 났는데 저 LA에서 LA 근처에서 제일 먼저 손보은 게 이 컴퓨터예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진도 매세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지진 패턴 아닙니까? 지진 기사에 패턴 만들어 놨다가 거기다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송구 쫙 하는 거죠. 사람이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야구 시합 했는데 뭐 삼성하고 LG하고 야구 시합 했는데 뭐 6-4로 뭐 삼성이 이겼다 이런 식의 기사도 다 패턴 만들어 놨다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쫙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한 분만 개입하면 되지. 처음에 패턴 만들 때 기자가 필요 없어요. 기자 그러면 좀 고상한 일이죠. 그 사람 하는 거 다 한대는데 뭐 수준 하고 있잖아요. 뭐 맞춤형 치료 무기도 무척 스마트해져요. 사람들 굉장히 잘 죽여요 이제는. 저거 보세요. 이게 벽두개 숨어 있으면 여기서 총 쏴서 잡을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땅 쏘면 총알이 날아가다가 아 여기쯤 터지면 되겠다 해서 거기서 터져서 뒤에 숨은 그 적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권총은 저 주인만 알아봐요. 주인이 잡아야만 총알이 나가. 그러니까 뭐 옛날 영화에 나오는 거 뭐 총 뺏으려고 격투하는 거 이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뭐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 스마트하다는 거 그런 거 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기술로 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이 컴퓨테이셔널. 뭐 이 문학, 인문학, 사회학 뭐 저 자연과학 모든 게 다 컴퓨테이셔널 학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굉장하죠. 뭐 저 서양 장기인 게 1997년이니까 18년 전입니다. 18년 동안 그럼 다 놀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놀았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퀴즈대 나가서 1등 했어요. 저 주장원들 다 물리치고 1등 했습니다. 왓슨이라는 겁니다. 제퍼디 나가서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동경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합격은 못했지만 합격 수준까지 갔어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좋았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합격할 게 아니냐 그런 식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내년에 기대해 봅시다. 동경대학에 과연 인공지능이 들어가는가.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일본도 뭐 아마 그 대학들이 하이라키가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 사립대학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굉장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것이 벌어지게 된 거는 컴퓨터의 고성능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반도체 기술이에요. 그죠? 빨리 만들고 작게 만들고 전기 조금 쓰게 만드는 기구 기술에다가 그다음에 통신 기술이죠. 아무리 멀리 있는 정보, 아무리 많은 정보가 멀리 있다 하더라도 겁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갖고 오는데 시간이 안 걸려. 돈도 안 들어가. 그렇죠? 그럼 그거 갖다가 뭘 건데? 그것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 기술이 묶인 거 뭐라고 할까요? 컴퓨팅 기술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좋겠는데 이 컴퓨팅 기술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거 무슨 데이터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화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적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유연성도 제거하고, 이런 것들 잘 섞어서 좀 고상한 말로 해보면은 컴퓨터가 상황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 우리 주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다 처리해서 가장 합리적인 거를 작동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그걸 쭉 분석해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기계가 해요. 이제는 머신러닝입니다. 여러분 쓰시는 저 핸드폰에 들어가는 음성인식 알고리즘 다 머신러닝으로 한 거고요. 웬만한 저 이미지 프로세싱 언더스탠딩 언어 알고리즘 대부분 다 머신러닝으로 한 겁니다. 지식까지 창출해 주는데 스스로 이런 식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 고민하다가 제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말을 저희 연구소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작년 이제 3월에 설립했으니까 1년도 채 안 된 연구소인데 저희 설립하면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싱크탱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게 뭐냐? 보세요. 좀 사회 쭉 변천하는 과정에 우리 산업사회에 들어가는 거는 산업혁명이 일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뭐죠? 우리 육체노동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저는 소프트웨어 혁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소프트웨어, 그 산업,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우리의 지식 능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한 1980년대에게는 IT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IT 하드웨어와 통신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거는 이런 문명사적 그 흐름으로 보면 별거 아니죠. 그건 정보를 빨리 갖고 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IT 혁명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말 쓰세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진짜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산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뭐 아까 다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소프트웨어 천지야. 자동차에도 1000만 라인의 코드가 들어가 있고 비행기에도 2400만 라인의, 240만 라인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이제 IoT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IoT 그러니까 초연결 중심으로 연결을 강조해. 그거 통신 얻은 사람들이 잔뜩 그 실제라서 그래요 지금.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오브젝트 그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오브젝트냐? 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능적이 된 거지.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아주 똑똑해요. 걔네들은 사물지능사회라고 합니다. 맞아요. 사물지능사회예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는 넘쳐나죠.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러는데 빅이든 스몰이든 하여간 데이터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거 이용해서 별의별 의사결정은 다 해요. 뭐 여기 구글에서 그 검색 언어 어떤 걸 치는가 분석을 하니까 어느 지역에 감기가 창궐하는구나 하는 거를 즉시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데 CDC, 질병관리센터는 한 달이 걸리는데 구글 애들은 즉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하죠. 지도, 독감 지도라는 서비스 합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독감 지도 서비스 있어요. 한국말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 독감이 어디가 얼마나 창궐하는가 하는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거는 서울시가 버스 노선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주먹국으로 만들었죠. 초기에 만들 때. 야, 여기 종로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 넣고, 을지로 지나가는 걸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뭐 직관에 의해서 했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인구수, 유동인구 다 집어넣어가지고 버스 노선이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과학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충분해요. 그 데이터 분석하는 거 필요하고. 혁신이 일상화됩니다. 혁신은, 소프트웨어는 세상을 바꾸는 도구예요. 이러는 방법을 바꾼 거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마트 뭐, 오브젝트 그런 걸 뭐, 인베디드 되면은 상품이 똑똑해지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소통하는 방법도 바꾸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법도 바뀌고, 그게 혁신이에요.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큰 사업을 이루죠.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거 가지고, 소프트웨어 연결시키면은 큰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어비앤비, 빈방 빌려주자는 거죠. 그거 갖고 스마트폰에다 연결시키니까, 그 회사가 그 시가총액이 지금 100억 불이 됐어요. 부동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회사는. 부동산이 전 세계에 깔려 있는 하얏트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83억 불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지금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 그럽니다. 돈 버는 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기본 바닥에 따르는 돈이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있죠. 우리 뭐 최근에 그 음식 주문해 주는 거, 그죠?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돈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자전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음식 배달하는 거 연결시켜 주고 돈 버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아이디어 갖고 창업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회사가 창업하는 회사의 90% 이상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거나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근간이 되는 거예요.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 아니죠. 근데 그 회사의 엔지니어의 90% 이상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네이버 같은 회사 15년 전에 그 카이스트 뭐 제자들이 만든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포스코보다 더 커요. 포항제철보다 더 큽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미국에 상장하자마자 삼성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영어 선생님이 만든 회사예요. 10년 된 회사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얘기만 했는데 사회 전반으로 보세요. 뭐 투명한 사회 만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거리 나가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라고 뭐 깃발 흔드시겠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우리 신명제 얼마나 우리 사회 투명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것이 컴퓨터 시스템 없으면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은 컴퓨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라고 막 반대했어요. 근데 그때 그 IT 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허게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 세월호도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이런 거 좀 일일이 좀 이렇게 좀 미리미리 가서 했으면 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시스템으로. 요즘에 뭐 나오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어린이집 그 폭력 사태도, 조금 일찍이 가서 이렇게 그 IT 시스템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하나만 더 할까요? 오늘 뭐 얘기하는 연말 정산 뭐 13개월에 뭐 13월에 뭐 폭탄인가 뭔가 하는 것도. 아니, 국회의원들 그거 진짜 소름돋는 애인 것 같아. 미리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전 국민이 3천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납세자 모든 거 한번 시뮬레이션 딱 돌려보면 통계 쫙 내면은, 그래서 세금이 늘어난 사람이 몇 명, 줄어드는 사람 몇 명, 모으는 몇 명, 금방 할 수 있죠. 그거 계산하는데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너무 몰라. 어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소프트웨어 좋은 일자리 무척 많습니다. 미국서 140만 개가 필요한데 40만 개 제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100만 개를 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어디서 데려가죠? 한국서 데려가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여러분 옆에 있던 소프트웨어 잘하는 애들 없어졌죠? 미국 갔어요. 요새는 독일까지 가더라고요. 독일하고 미국밖에 지금 제대로 가는 움직이는 나라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도 뭐 자기네 직원의 좀 반수 정도가 외국에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력에. 베트남, 핀란드 뭐 이런 데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 컴퓨터 과학 인기 짱이에요. 이게 무슨 저편이냐 하면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학과가 스크러브 컴퓨터가 140명인가 뽑는데 7,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을 대학을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거고요.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그 유명한 그 가운데 있는 그 강의실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CS50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누가 있었냐면 저기가 그 뭐 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셀든이 가르친 과목 그가 애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맹큐의 경제학 그게 가장 인기였는데 그거 다 물리치고 CS50 컴퓨터 과학 개론 그것이 1등이 됐어요. 걔네들이 몰라서 바본가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과목 무지개 다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저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수강생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 마지막 순간에 그 지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자랑하는 날에 데모데이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상을 변하는데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나쁜 점도 있죠. 나쁜 점이 뭐냐? 가장 좋은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자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일자리 다 없어져요.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저 자동화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저 비천한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하나예요. 뭐 인터넷 전체가 하나죠. 우리가 여기서 뭐 만든 게 전 세계로 그냥 팔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잘해요. 근데 글로벌로 과연 우리 급여 수준하고 따져가지고 과연 잘하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인도 애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때요? 양극화 일어납니다. 이게 50대 50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1대 99로 갈라지는 거예요. 준비된 1%, 준비 안 된 99%. 그죠? 저 나라도 보세요.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만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나라도 아니에요. 그리스가 무슨 나라예요? 거기 청년들이 일자리 있는 청년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고용률이 40%가 안 돼요. 창조경제 하면은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사람이죠. 그렇죠? 분명히 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 일자리는 2013년에 저렇게 줄었어요. 뭐 지금 정책 방향이 뭐 안 맞는 거야 지금. 어떡해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뭐, 꼭 이래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데, 우리가 꼭 IT를 해야 되느냐. 그랬죠. 우리 옛날에 MB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회에 나와가지고, IT가 이거 일자리 없어서, 뭐, 이런 걸 왜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산업혁명 때 기계 때려보셨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우리가 안 왔습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남 따라서 우리도 개방을 안 하니까 뭐 나라 뺏기고 뭐 해방했지만 남북기 전쟁하고 뭐 이런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막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오더라도 남들이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저 우버 같은 거 뭐 말썽이 많지만 쓰는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데 저런 것을 막는다고 되겠습니까? 또 뭐 투쟁, 규제 이런 거 이제 맨날 우리는 하는데 아까 저 스캐너 얘기도 할게요. 저 우리나라에서는 저 의치를 만드는 게 치과 기공사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거 하려면 대학교 나와야 되고 뭐 전문대학이든가 뭐 4년제 대학 나와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니까 뭐 치과 기공사가 가장 촉망받는 직장이고 안정된 직업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요새는 여기 만년필 같은 거 하나 입에 딱 물리면요. 입에 구강 구조를 3차원으로 다 스캔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쫙 찍어내면 끝이에요. 치과 기공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만년필 물려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만 해야 된대, 그거를.
얼마나 견딜까요? 그런 규제가. 안 되죠. 옛날에 자동차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마차 업자들이 자동차 나오니까 자기 직업, 자기 수익이 줄어드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려면 깃발을 흔들 때만 지나갈 수 있게, 앞에 자동차 지나가기 50m 전방에 깃발을 흔든 사람이 갈 때만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던 게 인류의 역사상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1890년도에 영국에 있었고 미국에도 보스턴 지역에 저 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들이 지금 우리 사방에 있어요. 뭐죠? 공인증서, 뭐 어쩌고 무슨 뭐 위치보호, 위치정보 어쩜법, 지천에 깔려 있는 게 이런 지금 그 규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떻게 할래? 뭐 문제가 있겠으니까 해결책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긴 시간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연구소가 이런 거 고민해보라고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약간 대통령 모시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여러 가지 뭐 제안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활용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아주 제일 좋은 도표가 활용도가 선진국의 3분의 1.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노동 생산성 꽁지예요. OECD 꽁지.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이 일하는 게 노동 생산성 꽁지라니까. 우리나라는 아래 한글만 쓰면 다 정보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아래 한글 쓰는 게. 그 뭐 요새 클라우드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클라우드 안 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 드롭박스도 있고 여러분 많이 쓰시는 분 숨어서 쓰실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못 쓴대 그거는. 국가정보원이 쓰지 못하게 해요. 대학도 쓰지 말래. 그 대학 교수들 막 그냥 쓰죠. 그래도 뭐, 겁이 없어서. 그거 정보 하라는 거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거덜나요. 소프트웨어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엔지니어들 없어요. 그다음에 뭐 그 정보 소프트웨어 안전 뭐 정보 보호 이런 데 투자해야 되죠. 뭐 안전에 관한 거 보호는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안전에 관한 얘기가 좀 강조하면은 토요다 사태가 왜 났어요? 토요다 그 급발진이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우주선 날아가다 떨어졌는데 왜 잘못했나 보니까 그 코딩 잘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황왕심리에서 앞에 가는 길 열차 두드려 박았어요. 분명히 앞에 차 있으면 빨간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못 가게 되어 있는데 뭐 결과는 두드려 박았는데 저는 원자력 발전소 얘기는 요새 입을 말을 꺼내지 못하겠어요.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많은 거기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과연 그게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얘기를 못하겠죠. 도요다도 저거 저희들은 도요다 사태 막 날 때 아 저거 소프트웨어 잘못됐을 거야라는 거 대부분 엔지니어들 웬만한 사람은 다 느꼈어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가 봤어 그러고 막 어디 코드가 잘못됐다고 야단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안 했죠. 다행히도 저게 이제 소프트웨어 잘못인 게 판결이 났죠.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지금 안전에 관한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어휴 제가 너무 시간 씁니다. 교육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교육 쓸데없는 거면 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나 필요한, 이건 먼저 KBS에서 나온 프로그램인데, 100년 전에 필요한 사람이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새 같은 때 왜 외입니까? 인터넷 뒤집으면 다 나오는데. 그리고 외국에서는 지금 다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데, 뭐 영국에서는 5살부터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그러고, 뭐 그게 저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컴퓨터로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우리, 이번에 이제 허자고 이제 국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쉬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좀 바뀌어야죠. 대학도 지금처럼 뭐, 진짜 쓸데없는 것만 잔뜩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제대로 좀 키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도 좀, 그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선 문화도 좀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개방 공유, 이게 아주 그냥 그 철학이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고생해서 만들었으면. 옆에 사람, 야, 너 이거 써라. 내가 만든 건데. 이게 아주 그냥 기본 철학이에요. 이런 게 우리 그 산업사회 경쟁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소프트웨어는 나눠줘도 내가 저 사람 쓴다고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제품 아닙니까? 나가 똑같은 거 쓴 사람이 많으면은 저 사람이 또 그 네트워크 효과에서 저 사람이 뭐 만든 거 내가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메쉬어 남이 거 그 써서 새 거 만드는 거를 칭찬해 줘야 돼요. 그건 베꼈다고 욕할 게 아니라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만들면은 형편없어요. 근데 그걸 참진적으로 개선해 가서 좋은 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 냈는데 그거 후지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좋다. 계속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도와주고 그래서 그거 좋게 만들도록 해줘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상당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도, 뭐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뭐 인사평가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무슨 뭐 국가 R&D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뭐 국가 조달 체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사는데 제일 싼 너 만든 사람 일로 와봐. 너 대학 나온 지 얼마 됐어? 너 몇 시간 만에 만들었어? 이렇게 가지고 가격을 정해주거든요. 우수한 사람이 거기서 가겠어요? 그러고 저 또 뭐 그 갑이 뭐 만들어라는 얘기도 안 해. 야, 그거 만들어봐.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죠? 그러면 아니야. 그러고 야단치면서 아니라고 계속 때려요. 새거 갖고 올 때까지. 이런 데서 무슨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 좀 바꾸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뭐, 요것도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또 기업 문화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시키는 거 잘 시켜요. 옛날에 대기업 총수가 정부는 4류고, 정부는 3류고, 기업은 2류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기업 확실히 2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경쟁만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초 되면 임원들 쫓아내고, 딴 사람 뽑고 이러는 거 경쟁만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대 소프트웨어 못 해. 협동할 수 있고 창의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 해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죠. 지금 많이들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잉여를 줘야 돼요. 창의가 잉여에서 나오지 맨날 올라서 근근근 밤새고 이러는데 무슨 창의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구글이고요. 아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즐기면서 이러도록 해야지 창의력 있는 게 나온다. 이런 식의 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심어줄 거냐 걱정스러운 문이 많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폭풍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은 참 암담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나마 이렇게까지 왔는데 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경쟁자가 옆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옛날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소프트웨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세상의 변화를 소프트웨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의 근본이 되고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능력이 경쟁력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그러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굉장한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자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다 자동화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